우리 두 번째 순서로 오길성 회장님의 물꽃의 전설, 예, 윤봉태 시인님의 시당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실게요. 아니 와이파이가 통하네. 피해놓은 거 좋지 않아? 잠깐 방송하시기 전에요. 자, 올해 지금 110회 순비수비 저기 신앙성회가 올해 23년 마지막 공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공연 시작하기 전에 인사 발이라든지 먼저 시작하는 말을 해보질 않았었는데요. 이번에 제가 일부러 제 순서에 넣어서 여러분들께 그간 저희 23년 공연을 마무리할 때까지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잠깐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아까 우리 진행자님께서도 말씀을 잠깐 하셨지만 저희 올해 제1회 자랑스러운 문화예술인상을 저희 순비소리가 수상을 하게 됐는데요. 이거는 우리 서귀포의 동아리 활동을 하시는 여러 이제 단체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저희가 2012년 6월에 우리 문상금 선생님, 김미성 선생님, 또 고현신 선생님 이런 그리고 우리 고문이신 지금 고인이 되신 그 한기팔 선생님을 필두로 해서 이 발기가 돼서 이 현재 거의 10년이 넘은 기간 동안 매달 1회씩 공연을 하면서 문화예술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해서 받은 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순비소리 올해는 제가 사실은 그분들 덕에 역대 회장님들 우리 문상금 선생님, 정용자 선생님, 김정원 선생님, 김미성 선생님 이런 역대 회장님들의 수고로움이 이렇게 바닥에 깔려 있어서 제가 밥상에 살짝 숟가락을 얹어서 이제 수상을 하게 됐는데 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시간까지 오지 못했는데요. 제가 올해 여러분들께 약속했던 게 여러분들의 심부름꾼으로 올 한 해 잘 끌어보고자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제가 올해 3명 정도는 신입회원을 모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세 분이 구명혜 선생님, 여기 계신 백영신 선생님, 지금 오고 계신 박혁 선생님이나 권숙건 선생님, 그리고 우리 조필원 선생님은 내년에 또 역시 정회원으로 오실 거고요. 그리고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전성순 선생님, 그리고 우리 또 신입회원으로 오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김봉수 선생님, 네, 여기 보좌 쓰신 아주 아름다우신 예 선생님께서도 이번에 신입회원으로 오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렇듯 올해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순비소리 신앙송회와 함께 해주시고 있고 또 함께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올해 23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